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자 박은정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경청과 다짐의 시간 첫 번째 일정으로 호남을 다녀왔습니다. 호남 일정의 첫 방문지는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였습니다. 교정안에 지난해 수해복구 현장에서 돌아가신 최숙은 해병을 추모하는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조국 대표와 저 박은정을 포함해 12명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다짐했습니다. 국가는, 정부는 나라를 지키려고 군에 입대한 청년을 지켰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군수품 하나라도 그렇게 소홀하게 다루면 안 됩니다. 병사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의 우주입니다. 누군가에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정부와 군은 사전에 사고를 막았어야 합니다. 막지 못했으니 비슷한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은 그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동원해 진실을 감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최해병 순직수사 외압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진실을 숨기고 있는지를 밝히려고 합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압도적 승리를 거둔 이래 조용하지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보도입니다. 최근 MBC를 포함해 최해병 순직수사 외압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언론사가 늘고 있습니다. JTBC, SBS 등 방송사, 경향, 한겨레 등 신문사가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언론의 특정 보도는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합니다. 탄핵당한 대통령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 때도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의 위세에 눌려 침묵을 강요당했던 공무원과 군의 소소한 저항도 한몫했으리라 짐작합니다. 조국혁신당도 이들과 연대하려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묻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묻겠습니다. 첫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누구의 지시를 받는 사람입니까? MBC의 최근 보도를 보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통화가 이뤄진 날 국방부는 경북경찰청에 넘겨진 수사 기록을 가져옵니다. 불법입니다. 이시원 비서관이 유 관리관에게 전화할 일은 없습니다. 유재은 관리관의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이시원 비서관에게 통화 지시를 한 사람은 김대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둘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은 관리관에게 직접 전화한 행위는 통상 업무입니까?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없앴습니다. 과거 청와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부에 연락할 일은 일이 있을 경우에는 상관인 민정수석이 국방부 장관이나 차관에게 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통해 절차를 밟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이 국방부 간부에게 전화하는 일은 정상적인 경로가 아닙니다. 뭔가 다급한 사정이 있었거나 최고 권력자의 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은 누구 지시로
무슨 목적으로 경찰 쪽과 통화했습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 이 경찰 출신 행정관은 사건 기록 회수와 관련해 국방부에 전화가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합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경북경찰청에서 최혜병 사망 사건 기록을 회수합니다. 공직기관 비서관실 소속 경찰 출신 행정관에게 경찰청에 이 같은 내용을 전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행정관이 혼자서 벌인 일일 수는 없습니다. 이시원 비서관이 지시하고 보고받은 지 최종적으로 유재현 관리관에게 전화한 것 아닙니까? 넷째, 대통령실은 최혜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시원 비서관을 조사한 적 있습니까? 대통령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중요 언론 보도에 관해 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최혜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주요 인물로 등장해 외압이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실은 보도된 당사자들을 불러 경위와 실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이시원 유재은 통화에 관해 파악했습니까?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까? 대통령실이 다다른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시원 비서관이 등장하기 전 윤 대통령이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 의혹이 제기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해외 출장에서 돌아와 사건 기록이 회수된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변호인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최혜병 순직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이자 대통령실과의 연관 관계를 밝힐 핵심 증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이 하지 않았다면 외압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의 발언 경위를 조사했습니까? 이 전 장관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합니까? 다섯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 중에서도 핵심인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 최혜병 순직수사 외압 사건에 깊이 연루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시원 유재은 통화 내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생판 모르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윤 대통령의 지시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까?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드리는 질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건 전모를 털어놓으라고 촉구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기반을 둔다면 앞에 드린 질문은 답을 하는데 반나절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빠른 시일 안에 답변해 주길 기대합니다. 이건 국민의 명령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을 대신해 묻겠습니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병우입니까?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국혁신당은 최혜병 순직수사 외압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춘 자들이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26일 유재은 관리관을 소환한다고 합니다.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으니 제대로 수사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통화 당사자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도 소환해 조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시원 비서관에게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자도 수사를 통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최혜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해병대 예비역 연대 그리고 더불어시민당 등 6개 야당과 함께 다음 달 2일 최혜병 특검법 통과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특별검사법은 검찰 독재 정권에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직 수장이 몇 달째 공석인 공수처가 수사가 더디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특검법을 반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진실을 털어놓으면 굳이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숨기고 감추려 해도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최혜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과 무관하다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련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와 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